앞으로의 낚시꾼으로서의 예, 목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어떤 또 목표가 있으신지. 목표라는 거는 뭐 프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선상 낚시든 갯바위 낚시든 우리가 일상생활 낚시든 아마 목적은 다 똑같을 거예요. 갔다 오면 갈 때 출발할 때 그 설레임, 갔다 오면 또 그 후련함,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그 뭔지 모르게 에너지가 뒤에 딱 충전돼 있어요. 항상. 저, 좋아하는 고기 못 잡았다고 힘 빠지는 게 아니고. 아 진짜요? 예, 잡으면 좀 더 힘이 나지만. 그럼요. 예. 못 잡아도 또 내일이 있고 다음이 있으니까 항상. 인생이네요 그냥. 예. 선생님께 낚시는 인생이네요.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앞으로도 계속 쭉 즐기고 싶다. 그렇죠. 예, 그게 앞으로 예, 꿈이다. 뭐 이렇게. 건강이 허락하고 이제 몸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취미 생활을 이제 유지해서 낚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. 부러워요. 네. 자, 우리 선생님. 멋지십니다. 네. 아, 전 뭐 목표라기보다는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 바다에서 낚싯대 들고 있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. 아직은 너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, 그거를. 예. 아,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죠. 예. 낚시, 운동, 낚시, 취미, 낚시. 결국은 그냥 낚시를 하기 위한 모든 것이 낚시를 하기 위한. 진짜, 나 요 녀석 진짜 한번 잡아보고 싶다. 물론 뭐, 예전에 잡은 것도 있지만, 뭐 어종, 사이즈나 아니면 사이즈. 어종이나, 아, 요 녀석 한번 최근에 좀 잡아보고 싶다라는 목표 아닌 목표가 있었을까요? 잡았던 고기들이지만, 파이팅 할 수 있는 방어. 아, 그건 뭐 방어 큰 거 이제 손맛, 몸맛, 그다음에 이제 한 마리 잡았을 때 그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게 올가을에는 하여튼 방어를 또 뭐 방어 기록은 깨지지 않더라도 방어로 하겠습니다. 방어. 예, 방어. 큰 거. 네. 우리 선생님은? 아 저는 이제 닐 진낚시를 하다 보니까 웬만큼 어종은 좀 잡아봤어요. 근데 다 잡아봤어요. 근데 못 잡아본 게 이제 참치예요. 참치요? 아, 참치. 네, 참치. 오, 참치. 형님이 좀 전에 이거 얘기했지. 그 황다랑어. 황다랑어.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기가. 와. 같이 배 타고 한번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. 네. 황다랑어. 예. 황다랑어는 배 타고 한참 나가야 되지 않나요? 지금. 그렇죠. 예. 그 원래 남방 한계선이 이제 강원도 울진, 아, 저 경북 울진하고 아, 네. 삼척이 원래 이제 그 남방 한계선의 경계인데 지금 이제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고성 앞바다까지 방어가 나와요. 고시리 방어가. 아. 근데 지금 그 참치가 그 죽변 앞바다, 후포 앞바다, 경북 쪽에 지금까지 네. 올라와 있어요. 근데 이제 사이즈는 매다 한 50 정도. 매다 50. 무게로 한 15kg 정도니까. 오! 진짜요? 지금 제가 이, 어? 저, 이 팔로 사이즈 보이는 거. 이런 정도 사이즈 이상이니까 우리 저 원태 동생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빅게임 낚싯대가 부러지는 안 있어도 빅게임 잡고 싶어 하는 거는 낚시인들 다 로망입니다. 아니, 너무 고급 정보 주신 거 아니에요?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몰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? 네. 이게, 이게 보라보라 방송이니까 제가 그 이 정보를 야, 고급 정보인데 A급을 주셨어요. 네, 주셨네. 아, 아무튼 뭐 정리 한번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이들이 낚시를 두고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합니다. 잠시나마 고단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낚시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세월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도 인생이란 강에서 행복이란 월척을 낚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보라보라와 함께한 소감은 어떠신가요? 방송에 이제 출연해갖고 보라보라 프로그램에서 낚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홍보할 수 있다는 거. 또 낚시하고 난 뒷자리 정리. 아, 네. 좋은 말씀.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. 이 프로그램 추천해 주는 작가님인데 내가 또 감사 말씀드리고. 네. 돌문어 하나 잡아주세요. 돌문어 시기는 보통 이제 6월달, 7월달. 아, 이분은 내가 뭘 얘기해도 진짜 항상 너무 네. 확실한 정보만 딱딱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. 아, 멋있어요. 시기가 지났어요. 일단 시기는 지났고. 알겠습니다. 뿌듯하신 거잖아요. 나와서 되게 뿌듯하시죠. 그렇죠. 예예예. 예, 예. 네. 아 고맙습니다. 아, 아 저는 이제 어떨결에 그 밑밥에 이제 현혹돼가지고 낚였는데 네. 사실 낚였어요. 저 진짜 낚기만 하다가 낚였고. 네. 보통 고기들이 그렇게 낚여요. 아니 여튼 뭐 여태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. 네. 형님 처음 만나뵀는데도 너무 또 진솔하시고 편안하시니까.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잘하셨습니다.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다들 너무 잘 챙기시고 대박 프로그램 될 것 같아요.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뭐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던가 이제 와서 뭐 프로그램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와서 네. 그래요. 네, 어쨌든 감사합니다. 네. 호진님께서는 아 저요. 아 저도 오늘 사실은 낚였어요. 걸그룹 나온다길래
어이 나오기 좀. 너 진기콜? 아 이게 낚시. 아무튼 네, 그랬는데 네. 어 얘기하다 보니까 낚시를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아, 그런 네,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어 조만간에 진짜 한번 낚싯대 들고. 형님들 예 찾아뵐 테니까 한번 진짜 요 물 좋은 데서 한번 꼭 낚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네. 저도 꼭 진짜 약속 한번 지켜주시면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허디님이 오신다 그러면 네. 여성 낚시 하나 제가 아...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? 여성 낚시인을 초대하신다고요? 네. 그렇죠.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아 오늘 프로그램 나오기 잘했다. 아, 아, 정말 잘 나오신 것 같아요. 마지막에 하나 대형 방어를 내가 놨다. 네. 아 좋습니다. 2m짜리 지금 잡으신 것 같고요.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이번 주 설디의 추천곡 플레이리스트는요.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넘쳐 힘찬 연어들처럼 들어보겠습니다. 브라브라의 해피바이스 설디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!